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열 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계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제 7일째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루를 조용히 어떤 창조도 하지 않고 7일째는 휴식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6일 동안은 매일같이 하루하루 창조 사역하셨지만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편히 휴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정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차례로 지으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루를 완전히 쉬신 그날 하나님께서는 일처 일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날은 따라서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날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날을 하나님은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은 질서가 다 있잖아요. 공중에 있는 일월 성신도 그 질서를 따라서 정연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 결과로 사철이 바뀌고 기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세계뿐 아니라 모든 만물, 가령 뭐 바닷물이 넘쳐서 육지를 덮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런 그 자연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자연 만물이 그 질서를 지키면 가장 이상적인 이 지구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예기치 못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런 각종 자연의 재해잖아요. 두 가지를 예를 들면 하나는 기후의 변화.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녹아 점점 바닷물이 높아지고 있고 섬들이 내려앉게 되고 이태리의 베니스는 그 수상도시잖아요. 그런데 벌써 상당히 물이 차올라와서 많은 그 바닥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버틸지는 우리가 두고 볼 일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뉴욕도 앞으로 가라앉게 될 그런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존층의 파괴라고 볼 수 있죠. 염소의 그 무분별한 사용 때문에 15km에서 30km 그 사이에 이 있는 오존층이 이게 절대로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을 여기서 차단시켜주고 햇빛을 받으면 그것이 산소로 바뀌어진다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파괴됨으로써 자외선이 그대로 인간에게 내려쪼임으로 피부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 백내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연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질 때 이런 끔찍한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오존층은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4%가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남극 같은 곳은 벌써 오존층이 완전히 무너져서 구멍이 난, 구멍이 뻥 뚫린 그런 어떤 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의 질서도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건 자연의 세계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래 주신 법칙 중에 하나가 이 안식입니다. 휴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데는 24시간 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엄청난 생산이 될 것이라고 그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면은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법칙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것입니다. 이 쉬는 것은 낭비나 허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을 영어로 세버드라 하죠. 세버드. 이것은 원래 그 히브리어 보면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하죠. 샤바트. 이게 영어 세버트로 이렇게 그대로 어원을 두고 있는 말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샤바트라는 말은 뜻이 거친다, 끝을 낸다, 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 자체가 벌써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들에게는 안식일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짐승도 오늘은 안식이다 하고 쉬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 특이한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안식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아니한 어떤 자연 만물도 안식일을 주신 일이 없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은 모든 우리가 삶에 얼마나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그 힘든 그런 수고로움을 이날은 다 내려놓고 편히 쉬고 마음과 몸을 휴식하게 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바로 이날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인간을 향한 선물, 축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편히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은 쉼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나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쭉 이제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 안식일은 여행도 하지 말고 뭐 그날은 뭐 가지도 말고 조용히 휴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되고 그날 먹을 것을 위해 저녁에 되면 또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매일같이 먹는 일 때문에 나가서 바구니에 담아야 되기도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만은 예외입니다. 그날은 나가서 죽지 말도록 하셨어요. 그럼 그날은 뭘 먹나요? 그날은 미리 하루 전날 이틀분을 주어라. 그래서 이틀분 중에 절반을 남겼다가 안식일날 편안히 먹으면서 쉬게 하신 것인데 특이한 것은 다른 날은 이틀분을 욕심부려서 거두어드리면 그리고 하루를 묵히게 되면 다 상해서 먹지 못하게 된 것이죠. 유독하게 안식일날만은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만은 나가서 먹을 것을 위해서 만나 매출하기조차도 거두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일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거죠. 일에 찌들려서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자가 되지 말고 편안히 쉬는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일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될 하늘의 안식에 대한 예표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가 받은 주요한 계시 내용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살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 요한 계시록인데 그 모습 중에 보면 성도들이 천국에서는 일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진 것도 아니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는 모습, 어느 한 사람도 일에 찌들린 모습이 아니라 얼굴에 밝은 웃음과 환한 얼굴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노래하는 것을 요한은 수없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직장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나라가 천국인데 성도가 이 지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천국의 모습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 하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사도요한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르사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는 곳이 천국이란 곳입니다. 성도들이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안식의 세계라는 말씀이죠. 더 이상 어떤 수고도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그 안식을 미리 알게 하고 부분적이지만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맛보게 하신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복을 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날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이 복된 주의 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만 해도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세상 걱정할 필요 없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신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두 가지, 하나는 기억해라, remember해라, 두 번째는 지키라. 기억하라 이 말은 이 정신적인 활동이잖아요. 마음에 새겨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정신없이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아 내일은 안식일이다 생각을 하라 이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안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일주일 내내 일에만 종사하다 보면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라 생각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행사를 앞두면 가령 뭐 결혼 날짜, 어떤 뭐 외국의 어떤 출장의 날짜, 또 우리 교회처럼 바자회 날짜, 이 날짜가 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날을 잘 기억하잖아요. 아 우리가 이날은 바자회 한다, 이날 우리가 결혼하는 우리 아들 딸의 결혼식 날짜다 하면은 항상 그날을 기억하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준비하잖아요. 안식일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늘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아 이제 앞으로 3일 있으면 주일이 온다, 내일이면 주일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라 이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억하지 않는다면 기다림이 없잖아요. 준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다리고 준비를
하라는 뜻이죠. 기억은 그 다음은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행동을 옮겨가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마음에 담아 두게 되면 그 때가 되면 그 일을 놓치지 않고 일하게 되듯이 성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그 날을 그 행사를 위해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지을 때 기억하는 좋은 법을 발견해냈습니다. 가령 우리 전통의 절기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령 입춘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아 봄이 온다. 그러니까 겨울 동안 조용히 그냥 지나다가 아 입춘이 왔다. 그럼 곧 봄이 올 터이니 이제 일할 준비를 해라. 농사지을 준비도 하고 이제 씨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절기를 두고 생각하게 한 것이죠.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오면 부지런히 이제 씨를 뿌릴 때가 온 건데 그날을 우리는 청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맑고 그리고 이제는 씨를 뿌릴 때가 왔다. 청명 또 있죠. 고구 그날은 또 뭔가요. 이날은 본격적인 이제 각종 씨를 밭에 뿌리는 절기다. 청명 고구 그 다음은 또 입하라는 절기가 있거든요. 여름이 온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냉해 걱정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 입하 여름이 온다. 그리고 입추라는 절기 있죠. 이것은 또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농사를 준비하고 거둘 준비를 하라.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이런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그때그때 그 절기를 준비하게 한 그 지혜로운 우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미리 기억해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이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음에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해서 행동으로 옮길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앞둔 하루 전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반공이죠. 반공일 한 절반쯤을 이런 왜 나머지 절반은 주일을 준비해라. 그래서 어떤 요즘은 뭐 토요일도 쉬게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여유도 있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주일을 준비하기에 좋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바빠도 그래서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거든요. 이날은 잊지 말 것 그리고 이날은 잘 지킬 것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라 이 뜻이죠. 신앙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거든요. 오늘 이거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이 안식일은요 어제 오늘부터 지킨 것이 아니라 역사를 올라가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사도들 때부터 이날을 지켜온 것이 우리의 긴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큰 뜻을 그들은 되새기면서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를 주님의 부활의 날로 그들은 정착을 시키면서 이날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안식일이다 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안식일 양을 잡고 안식일 제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은 그 다음날 모여서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상에 차려놓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양의 고기나 양고기 대신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식을 행해 온 것이 바로 주일의 긴 역사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나요? 구약의 양은 실제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안식일이고 진정한 본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시대처럼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토요일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것이고 이것은 모든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쭉 전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교는 아직도 구약시대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혼란이 오거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럼 왜 안식교가 오늘날 이단으로 규정받고 있는가? 요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식교는 율법주의 단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안식교는 율법주의. 왜? 그들은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율법대로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음식을 구분해서 먹지 말아야 될 레위기서 출애굽기 등에서 금지한 음식은 먹지 말아 주장합니다. 그게 뭔가요? 돼지고기, 비늘 없는 고기, 성경에 나온 대로 이거 먹어서 안 된다. 부정한 고기, 독수리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먹어야 건강하게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건강식이고 웰빙 음식으로 거의 호기심을 끌잖아요. 요즘 더 웰빙 시대라 더 지금 호기심 끌고 그래서 많이 교회는 많은 음식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뭐 유기농 해가지고 계속 지금 생산내고 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잘 그 호기심 있습니다. 어트랙티브하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건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냐 복음주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큰 보자기에 뭔가 울그러지는 짐승이 있는데 지금까지 베드로가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은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이 짐승 잡아먹어라. 베드로 깜짝 놀라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율법에 금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고 먹어라. 여러분, 이건 중요해서 암시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입니다.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먹는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먹으면 부정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죠. 토요일 지키는 것, 성경은요 어느 나라를 특정한 그것을 중히 여겨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안식교가 이단인 거 아니요? 그 출발을 보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윌리엄 밀러라는 안식교 창시자가 그날은 역사의 종말이 온다,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지금 무슨 말 하느냐. 아니 주님의 예언의 날은 재림의 날은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 밀러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하느냐. 그런데 그날 예수님 오셨나요? 불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를 추종하던 안식교도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왕좌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에서도
지구 종말한다고 굉장히 떠들었잖아요. 다 지금 전 그때 강조해서 이건 사실 아니다. 현혹되지 말아라 제가 강조했었지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조직이 와해 될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때 그를 추종하던 와이트라는 여성도가 그들을 규합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럴 게 아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이거 우리 이 좋은 우리 이 조직을 이 교회를 안식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자 이렇게 해서 와이트가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식교가 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제1기로 출발하게 돼요. 그들의 안식교는 중요한 미스를 범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날짜를 예언했잖아요. 그래 지금도 안식교 자기들 공식 명칭은 제7일 예수 재림교라고 지금도 부릅니다. 들어보시죠. 예수 재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강조 좋은데 날짜를 예언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도 거짓이 드러났잖아요.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한다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그때도 떠들었잖아요. 그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이트 그 여성도가 그들을 규합해서 그 다음 이 사람 뭘 했는 거 아니? 밀러가 다 잘못된 거 아니다. 그가 그 받은 계시 중에 중요한 것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2300주야 교리 단위에서 나오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주장을 하면서 비록 10월 22일에 재림을 하지 않았지만 밀러가 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요한 계시록 10장에 예언된 천사의 기별은 바로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특별 계시에 근거한다 이렇게 갖다 막 이제 성경을 끼맞춘 거예요. 안식교회는 그때부터 교회관을 이렇게 정립합니다. 진정한 지상의 교회는 토요일을 지키는 교회가 참교회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모든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은 교회다. 주일은 짐승의 표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은 안식교만의 구원이 있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이단들 특징은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번에 보세요. 저 구원파 한국에. 그들도 자기들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들을 이탈하면 멸망된다고 강조한 거예요. 이단들 특징이거든요. 안식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주의를 지키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다. 안식교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센 그 항의가 교회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도저히 안 되니까 안식교에 그것을 딱 지하를 물밑에 딱 접어넣었어요. 지금은 그런 주장을 적어도 밖으로 드러내고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아직 그런 교리적인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상에 유일한 하나 교회가 있는 것이 바로 안식교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교회라고 해서 거짓된 교회로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고 하나님의 인은 토요일은 하나님의 인이다. 그 저 계시라는 인치심을 받은 그 토요일 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성경을 왜곡해도 보통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들을 하면 토요일 날 교회 가는 자들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인을 받아야만 구원받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입니다. 때문에 결국은 안식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또 하나 중요한 미서는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이 율법주의잖아요. 그리고 이 현세에서 우리가 성화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완전한 성화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누구냐?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대로 이런 일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 이렇게 갖다 주장 그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율법을 다 못 지키지만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토요일을 지키고 음식을 이것저것 구분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교회를 성경적이 아니라고 배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볼 때 남의 일을 얘기해서 안 돼요. 저 구원파요? 벌써 우리는 많이 강조했거든요. 저 이단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것도 열심히 있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요. 그들도 얼마나 젊은이들을 장학금 줘가며 길러내는데요. 그것만 자꾸 강조하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끔찍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른 교리, 성경대로 믿는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토요일을 지키는 게 문제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참 안식을 얻는 자고 그는 참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주일, 오늘은 주일이니까 일도 안 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6일 동안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쉬고 월요일은 뭐 또 쉬고 화요일 쉬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쉰다면 안식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일을, 학생들은 공부가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해서 자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내 일처럼 비록 내 직장에 상관이 있고 오너가 따로 있지만 나는 종업에 불과하지만 성도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안식일을 지킨 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안식일이 되면 편히 쉴 수 있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에 내 모든 일을, 그렇죠? 가령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죠? 내 모든 일이라는 그 히브리의 단어를 보면 그것이 멜리카라고 사용되는, 이 멜리카라는 뜻은요 몇 가지, 하나는 직업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6일 동안은 너의 직업이 뭐든 너의 사업이 뭐든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6일 또 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멜리카라는 의미는 재산, 소유란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 의무입니다. 성도는 물질을 제약시 해서 안 되고 팔 필요 없다. 하나님 주신 좋은 선한 것이 물질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냐, 이게 중요한 우리의 몫입니다. 물질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물질을 우상화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을 선용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또 물질을 잘 관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재산을 누리는 것도 성도의 하나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리카라는 뜻은 무엇을 만들거나 행하는 일이란 뜻이에요. 생산이죠. 생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산을 해야 돼요. 어디 가더라도 파라닥티브한, 네가티브가 아니라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일에 참여하라의 뜻입니다. 열심히 농부는 농사를, 또는 회사일은 회사일로, 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일로 부지런히 생산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생산에 굉장한 강조를 두었습니다. 유럽에 지금은 그래도 이제는 뭐 개신교나 뭐 캐톨릭이나 지금 막 섞여 있으니까 차별이 별로 없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이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거 강조 많이 했어요. 6일 동안 일하시오 일하시오, 일은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일은 순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성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을 이제는 많이 고쳐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세상으로 나가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열심히 일하시오 해서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산업이 발전하고 농사가 아주 번창하게 되고 생산업이 늘어나서 개신교가 주장한 나라 보세요. 자, 유럽 같으면 루터가 계획 일으킨 독일, 그 다음은 쩌빙글리 칼빈이 활동한 저기 스위스, 또 그 청교도 후도들이 청교도들이 활동하던 영국, 이런 나라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유럽의 개신교 국가들은 굉장한 경제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항했던 많은 국가들, 가령 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도 상당히 많이 쪽 오긴 했지만, 그 다음은 뭐 그런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요 굉장히 후진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같은 나라라도 100년 전에요 눈을 감고 어떤 사람을 딱 어느 마을에 딱 내려놓고 추측하게 합니다. 자, 여기가 복음주의 마을일까 아니면 다른 그 마을일까, 눈을 딱 떠보면요 너무 차이 나니까 바로 알아맞혀야 됩니다. 아, 여기는 개신교 마을이다. 왜냐하면 너무 발전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 개신교도들이 물질을 우상화시키려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이야말로 물질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지배받지 말고 물질을 우상화시키지 말고 수전노되지 말고 과감하게 선용하라 이 뜻입니다. 자선도 베풀고 좋은 일에 쓰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써라 이 말입니다. 그걸 과감하게 내가 컨트롤하라 이 말이 있거든요. 결코 물질에 우리가 지배받아서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이 주일을 잘 지켜주는 자들입니다. 주일날 그저 와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제가 복만 타령하다가 좀 물질 생기면 꽁꽁 손에 잡고 혼자 써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선용하고 손을 펴고 구제에 힘쓰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멜리카란 말, 생산, 그렇죠? 그 다음은 기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어떤 기술, 기능, 어떤 재능,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일해라,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이런 뜻이 멜리카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멜리카는 서비스 뜻이 있습니다. 섬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그 목적이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은 마음속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섬김받을 존재냐, 이것을 마음에 두었잖아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시고 친히 대하에 물을 담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이 있어서 누가 나를 섬기지 않느냐, 누가 나를 보고 인사하지,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내 자신이 먼저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남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시키지 않다 하더라도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런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자들이고 주님 앞에 안식의 축복을 받을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와 같이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자가 되도록,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안식일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